안녕하세요. 맥주 좀 마셔본 아재입니다. 요즘에 편의점에 가보셔도 재밌는 라벨의 맥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일례로 이렇게 곰표랑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맥주. 곰표 밀가루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밀의 이미지 확 살릴 수 있는 밀맥주를 같이 만드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메가를 더 많이 넣어서 메가더 맥주라고 불리는데요. 메가를 더 많이 넣어서 고소함을 살린 이런 맥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주 이외에도 전국 각지에 많은 수제 맥주 양조장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생기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맥주 양조장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자기의 맞는 맥주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는 그런 양조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맥주 양조장을 고르는 기준이 뭔가요? 네, 여러 가지 양조장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수제맥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수제맥주 양조장은 한 70개 정도가 되고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 한 40개 정도가 돼요. 되게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꼽은 선정한 기준은 일단 브루어리가 로컬에 있어야 합니다. 브루어리가 있어야 되고 브루어리가 있는 만큼 탭룸이라고 합니다. 브루어리의 맥주를 직접 소비자들에게 음식과 함께 팔 수 있는 탭룸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브루어리의 맥주들이 캔이나 병 이렇게 어디서 담겨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브루어리 중에서 대표적인 브루어리들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번 소개해드릴 양조장은 크래프트 브로스라는 양조장입니다. 여기는 원래는 저쪽 설해마을의 작은 탭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쪽부터 여기는 라벨 명가였어요. 라벨, 브랜딩 이런 걸 잘해서 라벨로 마시는 맥주, 브랜딩으로 마시는 맥주. 그래서 일단 강남 페일에일이라는 맥주를 OEM으로 생산을 해서 와 이거는 강남에서 마실 수 있는 맥주야? 이렇게 기대감을 상승을 했는데 맛은 그거만큼에 많이 미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강남이라는 브랜드를 이용을 해서 좀 점상을 한번 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저기 김포에 양조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라이프 매거진 여기랑 제휴를 맺어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인물 시리즈의 맥주를 생산을 했는데 그냥 인물 시리즈냐 그것도 아니라 요즘에 최상으로 유행하고 있는 뉴잉글랜드 스타일의 IPA 헤이지하면서 주시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이런 IPA 스타일을 만들면서 진짜 상한가를 빵빵빵빵빵 치고 있는 양조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엔 이제 마르린 멀로 시리즈요. 두 번째는 이제 체게바. 세 번째는 처칠. 이렇게 10월 중에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맥독들 사이에서는 야, 이 맥주 언제 나올까? 한번 진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양조장의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유한 체게바 맥주를 마셔보시면 여기는 헛도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맥주 스타일당 두 가지 정도의 헛을 넣는데 그리고 미국 스타일의 헛들 그 위에 오렌지 향들, 송진 향들, 그리고 프루티함이 좀 돋보이는 그런 헛들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마셔보시면 색깔도 탁한데 맛은 프루티함이 되게 빵빵 터져가지고 진짜 한 3캔, 4캔 정도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점상 칠만하네. 이거 주식 있었으면 난 산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일리 이제 스마일하는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 그 라벨링 되어 있는 맥주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집에 하나 딱 넣고 기분이 좀 울적할 때 요즘 좀 집에만 있어야 되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스마일리 맥주 한번 딱 따서 가볍게 드시면 좋은 행복한 기운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루어리는 플레이그라운드 브루어리입니다. 어린들의 놀이터. 이 브루어리도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많기로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브루마스터 자체가 그 미국 출신이에요. 질적 맥주만 양조하는 게 아니라 그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고 자기들의 맥주랑 음식이랑 페어링도 가장 잘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의 맥주는 특이하게 이제 하회탈 시리즈의 탈을 형상화 해가지고 그 브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보시면은 스님이 그랬으니까 이건 중탈, 요거는 갑시탈, 요거는 양반탈, 이렇게 이제 탈 시리즈 이렇게 있고요. 이제 서양의 이런 보면 조커 이런 걸 해서 이제 하회탈은 아니지만 이제 광대탈인 것 같아요. 이런 광대탈 시리즈도 시즈널로 만들고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홉을 많이 넣어서 홉 스플래시, 썸머 에일들
이제 여름을 겨냥해서 시원하게 보이는 이런 라벨링을 하고 있는 그런 맥주들이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맥주는 이런 양반탈입니다. 이제 젠틀맨 라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재밌게도 여기 양조자가 소맥! 소맥을 딱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맥이 한 7.6도에서 8.2도 사이에 있는 게 소맥인데 요게 딱 도수가 7.6도거든요. 그래서 청량하고 와 이게 되게 녹진하면서도 그 꿀주라고 하죠. 꿀주 소주 9에 맥주 1 넣은 거 꿀주의 맛도 나면서 와 이건 진짜 음식이 막 땡기는데 뭔가 타코 같은 거 먹고 싶고 피시앤칩스나 아니면은 뭐 프라이드 치킨 기본적인 맥주들 많이 먹고 싶은데 이번에는 저쪽 제주도로 가봅시다. 제주도에 가보시면 어? 제주도에 브루어리 이렇게 많이 있어? 할 정도로 한 5개 정도의 브루어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유일하게 탑룸이랑 브루어리 분리되어 있는 곳은 이쪽 맥파이라고 맥파이면 까치죠 까치 좋은 소식을 데려다주는 이런 까치 이런 까치를 그 라벨로 한 요구의 그 맥파이 브루어리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 이태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은 본인 서울 브루인 제주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지금 제주도에서 신선한 재료로 신선한 공기 신선한 맥주를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부각을 많이 하는데요. 까치를 그 자기네 마스코트로 해가지고 이런 형상화시킨 이런 귀여운 라벨이 특징인데요. Simple is the best. 단순하면서도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탁탁 표현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까치 그림 옆에 페일 난 페일에일이야 까치 그림 옆에 이파 이거 재밌죠? 왜 이러냐면은 IPA 하면은 사람들이 이파라고 많이 읽거든요. 아예 그냥 그래 이파야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지. 실질적으로 근데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도 IPA를 IPA로 안 부르고 이파라고 부르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무식한 거 절대 아니에요. 모르는 게 뭐 전혀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잘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까매서 안 보이는데 잘 닦아서 보시면 이제 포터 왜냐면 포터는 흑맥주기 때문에 이제 아예 까맣게 요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따란 이거 재밌어요. 동네 친구들끼리 그냥 반갑다 친구야 가볍게 한잔하자 딱 보면은 라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맥주인데 IPA가 아니라 동네 친구 필수나 동네 친구들이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요것도 재밌는데요. 국내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커피 로스터리와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든 이름도 첫차입니다. 왜 첫차냐? 아침에 커피 마시잖아요. 이런 아침에 마시는 커피처럼 산뜻하게 마실 수 있는 흑맥주를 커피를 넣어서 만든 흑맥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첫차라는 이름도 붙였거든요. 요거를 마셔볼까요? 커피인지 맥주인지 알듯말듯해. 요거 먹으면 저는 안 마셔봐도 베이글이 땡길 것 같아요. 베이글이랑 크로와상 샌드위치가 땡겨. 크로와상 샌드위치 크로와상 구워서 반 잘라서 치즈랑 햄이랑 토마토 양상추 넣어서 탁 먹는 이거는 뭐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루어리는 크레머리 브루어리입니다. 원래는 이쪽은 브루어리 자체가 저기 안산에 있었어요. 경기도 안산. 근데 가평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근데 가평에 가보면은 진짜 멋있어요. 여기는 진짜 꼭 가야 돼. 꼭. 여기는 그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하시면 꼭 가세요. 인스타 각 인생 사진 빵빵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버거도 있고요. 저기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뒷광고 아니야? 진짜 좋아요. 예쁘고 그리고 맥주 자체도 완성도가 높아요. 왜 이름이 크레머리냐면은 독일인 크레머 크레머 씨랑 리 한국인 이씨 형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크레머 리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사보셔야 돼요. 라벨이 질감이 진짜 좋거든요. 질감까지 맥주 완성도를 높이고 캐닝의 마무리까지 진짜 신경을 많이 쓴 맥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는데 까맣죠? 흑맥주 색깔이 좀 짙죠? IP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이제 깔별로 쭉 모아놓으면 되게 예쁜 그런 그 맥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맥주의 완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인스타 각까지 잘 넣은 이런 그 맥주.
있고요. 이건 가평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저 합정에 가면 여기 템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보시면 크레버리의 맥주들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독일식 소세지 진짜 맛있거든요. 같이 먹으시면 재밌는 맥주인데 바이젠인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서 네일바 이젠 밀맥주죠. 근데 네일바 이젠 이제는 네일바에서 보시면은 이제 분단의 아픔을 그리면서도 우리 희망찬 미래 이런 걸 그리기도 하고요. 이번에 좀 코로나 이후로 라벨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마일리가. 이번에 저기 멀리 부산으로 가볼까요? 부산에 가보시면은 브루어리들이 많아요. 독보적인 고릴라 브루어리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영국인이 만든 브루어리. 그래서 보시면은 브리티시 스타우트제라 해서 영국식 스타우트, 영국식 IPA, 영국식 스타일의 맥주를 만들고 되게 재밌어요. 이분들은 되게 자유로워요. 영혼도 자유롭고 해가지고 뭐 요가하면서 맥주 먹는 요가 맥주 기술도 만들고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이벤트를 많이 하는 브루어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특이한 맥주도 만들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커피 사워라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커피향 나면서 신맛이 나. 이것은 무슨 맛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미가 강한 커피를 맥주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로스트함이 강한 맥주보다 산미가 강한 그런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맥주 꼭 드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신세계예요. 신세계. 한번 안 마실 수가 없죠. 저는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냥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시음을 위해서 마시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커피색이 전혀 안 나잖아요. 냄새 맡으시면은 커피향이 어마무시하게 나요. 그리고 이런 그 초산이 주는 그런 날카로운 아세틱 식초의 향이라고 하죠. 향들도 나고요. 그래서 이게 커피야? 식초야? 이럴 때 딱 마셔보면 질문이 거꾸로 해야 돼요. 이게 식초야? 커피야? 냄새는 커피향이 앞으로 오고 초산이 뒤로 오는데 맛은 식초향이 앞으로 오고 침이 엄청 나오네. 이게 초산 때문에 맛은 식초향이 앞으로 오고 커피향이 뒤로 싹 빠지면서 와 재밌네요. 이거는 커피 크림을 올린 치즈케이크 이거랑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저기 와 영국에 있나? 진짜 맛있네. 특이하면서 개성 있는 게 진짜 고릴라 같아요. 고릴라 어떻게 보지 근데?